준비는 잘 되어 가는가? 선생님. 예, 먼저 쏴다 하면 그냥 백발백중이죠. 중군, 자네 무슨 고민 있나? 선생님, 우리가 만약에 하얼빈에서 실패한다면, 안동재, 그 사냥터 두 곳으로 쪼가놓는 것은 어떡하소? 아, 그러니까 사냥터에 덫이 많을수록 잡을 수 있는 확률은 높아진다 이거죠? 그 머리 하나 쓸만하고만 그래. 자, 다들 모이시오. 여기 장청과 하얼빈 사이 거리가 꽤 됩니다. 덕검 열차가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까지 반드시 한 번쯤은 정찰 터이니 내와 덕순인 여기 최가구역에서 저와 동안은 하얼빈에서 이토를 기다리겠습니다. 네. 어느 덫에든 걸리기만 해야 이 우덕순이가 아주 찜을 짜먹어 줄 테니께. 하나로 뭉친 오늘 우리의 운명은 정해졌다. 가자, 다가오는 그날을 위해. 원했던 인생은 아니지만 피해갈 수 없는 우리의 운명, 뜨거운 가슴 안고 가리라. 한 발의 총성으로 우리의 의지 세상에 알리리라. 오늘이 한 발의 총성이 내일의 역사가 되리니 가자. 동양의 평화를 위하여 선 황실의 내탕금과 동포들의 피눈물이 만들어준 거사자금일세. 감사합니다. 필요한 것에 꼭 요긴하게 쓰겠습니다. 자, 출발이요! 우리의 함성이 잠자는 숲을 깨우듯 어두운 이 세상 깨우리 잊지 말자.